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뉴스 3 하나하나 또 네. 뉴스를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뭐 이 소식, 뉴욕 증시 소식부터 전해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3대 지수가 뭐 다 떨어졌는데 거의 뭐 2% 내외로 지금 떨어진 거죠? 그 뭐 아침에 이 뉴스를 이렇게 접하시면서 아유 큰일 났다 이런 생각들을 뭐 저뿐만 아니라 정프로도 지금 보자마자 네. 아 형님 왜 이래요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S&P가 2.14% 빠졌고요. 네.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더 많이 빠졌습니다. 2.67 빠졌고 다우지수가 1.99 뭐 간신히 2% 안쪽에 네. 하락세를 보였는데 뭐 대부분 예상하시는 것처럼 인플레이션의 공포가 어제 크게 왔습니다. CPI라고 하죠.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월보다 4.2%가 올랐습니다. 통상 네, 네, 네. 정프로 미국의 물가 뭐 레벨 그러면 어느 정도를 생각하죠? 미국의 물가 레벨이요? 네. 뭐 한 1.5. 그렇죠. 네. 연준의 이제 그 정책 가이던스가 2% 네, 정도를 네. 유지하는 건데 맨날 그 2%를 못 맞춰서 나오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4.2%가 나왔습니다. 언제가요? 4월 CPI가 4월이 예, 전년 동월 대비인데 이거는 뭐 예상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높게 나올 거다. 왜냐하면 기저 효과라는 게 작년 4월이 미국이 뭐 엉망진창 아니었습니까? 네. 근데 이제 전문가들이 보는 것보다도 더 많이 이제 예, 금리 아저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아, 이렇게 예, 좀 충격이 온 거죠. 거기다가 며칠 전에 미국의 그 노동시장도 별로 안 좋게 나온 데다가 이게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네. 전년 동월 대비는 4.2, 전월보다는 그러니까 3월보다는 0.8%, 이게 더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0.8% 각각 급등했는데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로는 2008년 이후 13년 만에 최고고 전월 대비 상승률로는 2009년 이후 12년 만에 최대폭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당연히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게 뭡니까? 미 국채 금리가 쑥 올라버리죠. 네네. 원래 1.5%대에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움직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데 1.684 그러니까 거의 1.7% 언저리까지도 크게 오르다 보니까 금리 오르면 주식시장에 어떤 게 제일 영향을 받냐? 기술주, 성장주 이런 거 영향을 받잖아요. 네. 마이크로소프트, 넷플릭스, 아마존, 애플 모두 2% 이상 하락을 했고요. 구글의 모회사죠. 뭐 알파벳 3%대, 테슬라 4.4% 이렇게 급락을 해서 테슬라는 특별히 네. 600달러 선이 이제 무너졌고요. 네. 엔비디아 반도체죠. 3.8, AMD 2.9 이렇게 반도체 기업들도 급락세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반대로 인플레이션 환경에서 반사이익을 좀 본다 이렇게 돼 있는 정유주, 에너지주 오늘 이제 노후 수석 연구원이 담당하고 있는 네. 업종인데 이런 데들은 오히려 반사 이익을 볼 거다 해서 올랐습니다. 어쨌든 공포지수도 많이 오르고요. 그리고 금리도 많이 오르고 주가는 털썩 주저앉은 상황에서 주요인은 아이의 공포, 즉 인플레이션의 공포가 미국 시장을 급습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지금 뭐 채팅창 분위기도 안 좋긴 합니다. 그래서 뭐 저희 원망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뭐 여기 출연한 게스트 원망하시는 것도 화나시는 그 감정도 뭐 얼마든지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되는데 그게 우리 투자자 여러분 스스로에게 도움이 되면 저는 뭐 얼마든지 더 하셔도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아서 그게 좀 안타깝긴 합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도 그러면 전에 드리겠습니다. 방금 뭐 물가 얘기를 좀 해주셨으니까 지금 13년 만에 지금 최대치가 나온 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네. 이게 이제 그 CPI라는 게 이제 우리도 이제 그렇잖아요. 뭐 장바구니 물가 뭐 이런 것들로 이제 구성이 돼 있는데 통상 이제 미국의 근원 소비자 물가라는 걸 많이 봐요. 이게 이제 뭐냐면 워낙에 계절성 혹은 변동성 국제 시세에 어떤 연동되는 거 네. 이런 거를 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휘발유값 같은 에너지 그리고 아까 제가 장바구니 물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작황에 의해서 굉장히 변동성이 크잖아요. 그래서 식품을 제외한 근원 물가가 3월보다 0.9%가 올랐는데 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시장 전망치가 얼마였냐면 요즘 월가 진짜 잘못 맞춥니다. 그 골만삭스 특별히 0.3% 오를 거다 이렇게 그 전망을 했단 말이죠. 골드만삭스요? 아니지 시장 전망이. 시장이. 예. 그 골드만삭스를 특정한 건 지난번에 고용 너무 많이 틀려가지고 그래서 전년 동월 대비보다 3.0%가 올랐고 전월보다 0.9%인데 이게 시장 전망치가 0.3%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근원 소비자 물가 근원 CPI가 이렇게 0.9% 오른 거는 1982년 이후에. 네. 처음이라는 거예요. 82년이면 지금 40년 전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 이제 굉장히 충격을 줬는데요.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대해서 코멘트가 하나 나왔는데 미국 연준의 클라리다 부의장이 뭐라 했냐면 네. 연설을 했어요. CPI 발표한 이후에 4월 소비자 물가는 내 예상을 훌쩍 웃돌았고 인플레이션 지표에 나도 놀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CPI도 고용보고서와 같은 지표 중에 하나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클라리다 부회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나오는 경제지표에는 상당한 소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책 전환 전 후가 증거를 모으는데 신중하고 적절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물가 상승은 기저효과이며 일시적인 영향만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조금 이렇게 이 충격적인 어떤 물가 상승률의 발표를 좀 진무하는 그런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2022년과 2023년에 연준의 장기 목표인 제가 말씀드렸죠. 2%를 소폭 웃도는 수준으로 회복을 할 것이죠. 소폭이라는 데 이제 방점이 있는 거고 네. 인플레이션 상승 일시적일 가능성이 크지만 지속해서 상승을 하면 페드가 주저하지 않고 조치할 것이다. 이건 이제 해석의 여지가 있는 거죠. 네. 그럼 뭘로 조치를 하냐. 일단 테이퍼링 그다음에 이제 금리 인상 이런 네. 카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제는 미국 경제는 연준의 목표와 거리가 멀고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지려면 기간이 걸릴 것,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했고 2022년 8월 정도 그러니까 네. 내년 8월 정도가 돼야만 글로벌 팬데믹 이전의 고용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아직도 연준은 완화적인 스탠스를 유지해야 될 책무가 있다라는 투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이건 좀 이례적이에요.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특별히 코멘트를 기자들 앞에서 했는데 백악관은 몇 달 혹은 몇 분기 동안 일시적인 인플레이 상승을 예상해왔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면서 물가 상승이 우리가 대비해온 것이고 대부분 경제학자는 일시적인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고 특별히 탁 꼬집어서 뭐라고 그랬냐면 네. 이번에 CPI가 급상승한 이유 중에 상당 부분이 중고차 가격 상승 영향이다. 중고차 가격이 왜 올랐냐? 신차가 안 나와주니까 오른 거다. 신차는 왜 안 나왔냐? 안 나왔냐? 반도체가 없어서 네. 안 나왔다. 그래서 우리가 20일 날 반도체 업계 관계자들 다 불러 모으잖냐? 이런 이제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네. 실제로 뭐 중고차 가격 급등한 거는 지난주에인가요? 뭐 어제 그제도 한 번씩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건 이제 사실은 중고차에 대한 수요가 두 가지라고 좀 보는데 신차가 제대로 안 나와주는 것도 하나 있고. 지금 신차 살 땐가? 그렇죠. 아, 이런 수요도 같이 겹쳤을 네. 거예요. 몇 년 탈지도 모르겠는데. 네, 한 2, 3년 타고 네. 개선된 전기차 사야 되겠다. 이런 수요도 같이 몰려서 이제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백악관에서도 또 연준에서도 너무 놀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진무를 하는데 네. 시장은 백악관이나 이 연준의 어떤 이런 달램에 전혀 동일하지 않고 주식을 갖다 파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주식 시장도 많이 좀 힘들었습니다만 특히 그 대만이 뭐 상상을 초월한 수치로 떨어진 것 같은데, 네. 뭐 TSMC라든지 하여튼 뭐 반도체 이쪽이 그렇습니다. 굉장히 힘들었던 거죠. TSMC가 대만 각원지수라고 하는데 이 각원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 이상입니다. 30%.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보다 더하네요. 더 큰 비중이죠. 네. 그 두 번째가 이제 홍아이정밀이라고 여기도 굉장히 큰 회사잖아요. 근데 그건 2.9%니까 네. 1등 기업과 2등 기업 차이가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예요. 시가총액 기준으로. 근데 이 TSMC 그 잘 나간다는 TSMC가 어제 장중에 마이너스 9.6%니까 거의 10% 가까이 빠졌죠. 이게 네. 굉장히 이례적이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됐냐면 그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매출액이 줄었다는 거예요. 4월 실적이. 그래서 이게 그렇게 뭐 반도체 쇼티지라고 그랬는데 네. 이렇게 그 뭡니까? 그 매출액이 주냐? 이익도 같이 주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얼마가 줄었냐? 예를 들면 지난달 지난달 10일 지난달 매출액이 지난달 매출액이 전월 대비 13.8%가 감소했다 이렇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는 시각 선진국의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면서 비대면 수요가 이제 그 줄어든다. 네. 그러면 비대면 수요가 촉발했던 뭐 PC라든지 뭐 이런 그 이 반도체의 어떤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서 이제 이런 게 먼저 선반영. 그래서 어제 얘기가 장중에 나왔던 게 뭐냐면 오더 취소. 오더를 했던 거 취소한다. 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더 투자자들이 이제 불안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증권가에서 이 TSMC를 보는 시각은 좀 갈린다고 말씀드린 게 이 실적 부진이 일시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있어요. 작년 4월에도 매출이 전월 대비 15.4%가 감소한 데가 있고 2019년도에도 네. 6.3%가 줄었었거든요. 네. 특별히 하나금융 투자의 김경민 연구원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4월은 3월보다 영업일수가 적었고 네. 스마트폰 반도체도 계절적으로 비수기였고 그죠? 그래서 TSMC의 올해 매출 가이던스 이게 회사 측 예상치인데 전년 대비해서 20%니까 네. 2020년 대비해서 20% 성장하는 건데 1월에서 4월까지 누적을 해보면 16.5%가 증가를 해서 회사의 가이던스를 달성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그 대만의 각원지수가 네. 이제 전 세계 주식시장에 충격을 줬던 거는 물론 이제 반도체 업황에 대한 엇갈린 전망들이 나오고 TSMC가 하락한 부분도 컸지만은 네네. 코로나 청정 기억이라고 말했잖아요. 대만이. 그런데 그게 아니고 10일에 15명 물론 작은 숫자예요. 그런데 거의 이제 확진자가 없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리고 전날에 7명의 확진자가 나와서 누적 확진자 수가 1209명에 불과한데 이달 들어 두 자릿수 확진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대만 전체적으로 1200명밖에 없었단 말이죠. 거의 뭐 확진자가 없는 거죠. 네. 이 정도면. 그러니까 두 자릿수 확진자가 나오니까 방역 상황이 이거 우리도 시작이다. 이렇게 이제 되는 그런 상황에서 투자 심리가 같이 냉각이 되다 보니까 네. 이렇게 된 거다. 그래서 오늘은 그 미국 시장도 중요합니다마는 TSMC나 대만의 각원지수의 어떤 반등 네. 혹은 범중화권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상해나 홍콩 그죠 심천 이런 아시아 증시의 향배가 어떻게 되는가가 오히려 우리 시장에 더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뉴스를 보니까 외국인의 공매도가 집중되고 있는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현대차 이런 대형주에 집중이 됐는데 하루에 이제 한 8천억 정도씩 나온다는 거예요. 8천억에 한 90% 정도가 외국인 공매도인데 네.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의 태도도 함께 우리가 오늘 모니터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우리 저 김프로님께서 네. 또 투자 오래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이 시장이 또 오래 계셨고 이런 경험들도 사실 많으실 거 아니에요. 이런 날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저라든지 아니면 뭐 투자를 새로 시작하신 분들은 사실 이 겪는 거의 모든 일들이 처음이거나 아니면 뭐 한두 번이라 굉장히 저 당황스러울 수 있단 말이죠. 네. 이럴 때 어떤
오늘 같은 날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혹은 뭐 아예 그냥 잠깐 안 보고 있는 게 더 나은 건지 좀 경험을 좀 말씀해 주시면. 아니 뭐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네. 아니 모니터 꺼버리라고. 네. 네. 근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열심히 보시야죠. 네, 보시되 현실은 직면하되 네. 보시되 이 시장의 동향도 잘 보시고 그리고 시장의 동향과 더불어서 잘 보셔야 될 게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가 정말로 여러분들의 의지대로 네. 여러분들의 시황관대로 구성이 돼 있는지 어쩌다 보니까 그냥 흘러왔는지 네, 흘러왔는지 예. 그걸 한번 잘 점검 그건 뭐 꼭 이럴 때만 점검을 하는 건 아니지만은 특히 이런 네. 날은 더 한번 예, 예, 예. 살펴봐야 되는 거군요. 예, 시장도 보셔야 되지만 여러분의 포트폴리오가 정말 여러분들의 시황관 의지대로 흘러 저 만들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네. 점검해보고 아. 항상 이렇게 뭐 2%대 빠지면 이제 뭐 또 들여다보고 그러시잖아요. 네. 늘상 그냥 예, 주식시장 예. 이게 아 그때 다 팔았으면 좋았을 뻔했네 이런 생각도 많이 하죠. 들고 네. 그죠 또 오르면 아 그때 샀어야 되는데 그러시잖아요. 근데 100점짜리도 없고 그렇죠. 예, 그래서 예, 그냥 예, 주식 평생 하는 건데 비중 조절을 또 시장에 따라서 예, 주도주에 우리가 어느 정도 예, 같이 가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정도의 조절 정도를 생각하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날 증언 외면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긴 하거든요. 네. 이제 그럴 때도 이게 이제 이미 그런 외면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든다는 건 내가 이미 감정적으로 너무 투자를 한다는 걸 수도 그렇죠. 있으니까 아, 이럴 때 내 계좌를 다시 한번 네. 차분히 보면서 이게 원래 내가 생각했던 그 포트가 맞는지 아니면 누가 좋다고 아니면 뭐 누가 네. 많이 빠졌다고 해서 막 들어갔던 건 아닌지 그런 거 한 번씩 점검해보는 시간 한 번쯤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아, 저희 뉴스 3은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네. 아, 우리 미국 주식 상황 또 좋지 않았으니까 우리 이양영 교수님과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